뭐야? 케인과 아키라가 있는 로그 캠프로 가서 그들을 만나시오. 아니, 마을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좀 데려가지. 왜 나는 안 데려간 거야? 자, 갑시다 이제. 데코드 케인. 어? 무료로 아이템을 식별해주겠다. 와, 너무 좋네요.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었네. 감정사였네. 와, 대사 진짜 길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 전에 트리스트럼에서 디아블로를 쓰러뜨렸대요. 그 영웅이랑 같이 축제를 했는데 이 영웅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막 혼자 막 슬퍼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악마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럼 제가 이방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방랑자라고 나오네요. 제가 잘못 읽었었나봐요. 어두운 방랑자가 전작의 영웅이고 디아블로에게 정신을 지배당하는 것 같다고 데커드 케인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이 맞겠죠? 레벨업 됐네요. 힘. 못참아 힘. 공격력 진짜 찔끔 오른다. 이게 6부터 4마리가 되니까 그냥 마스터 찍겠습니다. 6까지 찍기가 좀 그렇네요. 이제 어디 가면 되죠, 저? 로그 캠프로 가서 아카라도 만나라네? 어? 안 뜨는데 느낌표가? 아, 떠있구나. 우리는 즉시 데커드 케인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뭐 띠링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준 거구나. 캐스팅 속도 증가했대요. 이게 위트의 의족인데 뭐 별거 없네요. 그냥 2에서 8짜리 무기네요. 좋으면 내가 쓸라 그랬는데. 아, 새로운 무기 사러 왔는데 목소리가 엄청 예쁘시군요. 어디 보자. 퀘스트 보시면은 이게 갱신됐습니다. 수도원 병원에 무슨 마을을 호라드릭 마을을 놓고 왔대요. 그걸 갖다 주면은 제 아이템을 강화시켜서 마법 아이템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아, 그거 구해줘야겠네요. 구해주는 건 구해주는 거고. 더 좋은 무기 없습니까? 한손 무기 중에서는 이 엑스 오브 워스가 제일 좋네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무기가 30% 증됨이라서 바꾸고 싶지 않은데 같은 거 쓰면 지겨우니까 바꾸겠습니다. 이건 미련 안 남게 팔아주겠습니다. 나머지 장비들도 예, 교환을 해주고요. 이거군요. 이렇게 어떻게 변나 볼까요? 아, 뭐 변한 게 없는데? 도끼는 세 보인다. 갑시다. 데미지는 7에서 16입니다. 많이 퇴화했네요. 뭐 있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찾았습니다. 포 같은 타워. 포 같은 타워 지하 던전을 탐색하시오. 갑니다. 방패로 잘 막는다. 근데 방패로 막으면은 막는 동안 못 때리는군요. 막으면서 때리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헌터가 멈추네요. 힘으로 가겠습니다. 힘 55. 생명력 아예 안 찍는 걸로. 스켈레톤 데미지 15에서 16이네? 됐다 세다. 내가 이제 스켈레톤 한 마리보다 약한 거 아니야? 나은 점이 없네. 공격 등급도 내가 더 낮을 겁니다. 뭐야? 아, 이제 강하다. 존재 의미가 없다네. 새로운 장비를 구해보겠습니다.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스켈레톤한테 질 수는 없죠. 나 이거 낄까? 12% 증가된 데미지에 속해사 아이템 3개래요. 이거 한번 껴봐야겠다. 스피어. 장대 높이 튀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네요. 이걸로 갑니다. 저기 뭐 박아줄 것도 박아줘야지. 8개나 넣어야 되네. 이건 좀 귀찮은데, 8개는. 내가 가진 게 지금 딱 8개 있네, 가진 게. 자, 갖고 있는 거 전부 박아 넣었습니다. 무기는 포이즌 30 데미지가 추가됐고요. 갓바는 이렇게 라이프 많아, 체력 회복, 마력 재생, 그리고 뚝배기는 민첩성이 올라갔습니다. 변한 게 없네요, 근데. 박아주면 색깔이 막 변하거나 그런 건 없네요. 야, 데미지는 엄청나게 나온다. 33에 53. 타워 지하 5층으로 이동.
카운테스 여기 있나 보다. 여긴가? 아니고요. 이게 카운테스가 모욕하는 그거 아닙니까? 아닌가? 조금 뭔가 균형이 어울리지 않네. 여기 들어가면은 뭔가 뽀각하면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뭐야, 누구야? 카운테스다. 아, 창의 힘 앞에서, 독창의 힘 앞에, 뭐야, 어디 갔어? 스켈레톤 다 어디 갔어? 그냥 창잡이가 돼버렸잖아. 뭐야? 왜 죽어? 이 불바다 때문에 죽었나보다. 탈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이거 할아버지 공짜로 해준다면서요. 뭐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확인해주세요. 볼까요? 매초당 75의 포이즌 추가 데미지. 아, 이미 더럽혀버렸네. 이미 초록색으로 물들였는데 이제 와서 나오다니.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보이네요. 쓰실 수 있나요? 아, 이거 편식하는 것 봐. 극혐입니다. 내가 낄 게 안 나왔어요. 아, 마음에 안 듭니다. 오, 2일 동안의 보증 기간 있는 아이템을 판대요. 네크로맨서를 보고 싶지 않은데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보게 된다고 하네요. 아, 이거 네크로맨서는 악마들 덕분에 좋은 직업이 됐네. 원래는 멸시 받았을 텐데 저거. 신발도 바꿀까? 디자인이 예쁘네요. 느은해 보이네. 롱보우라는 것도 하면서 더 좋은 활도 파네요. 이거 주세요. 아, 좋아 보이네. 이게 양손검의 이 도끼 버전인가봐요. 속에 두 개 뚫려 있고요. 이거를 사겠습니다. 17레벨이야 이거? 나 애초에 못 끼네?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도끼가. 독이 뭔가 데미지가 한 번에 막 50 데미지, 그 30 추가되는 독 데미지가 터지는 게 아니라 독에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독이 터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뭘 박아줘야 되나? 두 칸 있는데? 이거 두 개 있네 딱? 공격 등급이랑 독 10. 좋아요. 갑니다. 레벨업 했다. 나 이제 이거 찍겠습니다. 레이지 스톤 정문 여긴가 보다. 뭐야, 전투력이 향상된 것 같다. 와! 겁나 세졌어. 뭐야! 스미스! 잠깐만, 코라데링 마을이래. 내놔. 스미스군 센데? 여기 보스인가 보네. 잠깐만요, 뒤에 스미스! 내 해골 죽이지 마! 했다. 내가 더 세다. 찰씨에게 돌아가 호라드링 마을을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자, 찰씨, 호라드링 마을 내가 써도 되나? 6에서 15? 아, 느리다. 아, 뭐야, 약하잖아. 이런 걸 왜 가져오라는 거야. 당신의 아이템들 중 하나의 마력을 부여해주겠습니다. 올. 그럼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네요. 제가 알기로 마력이 부여 안 된 무기에 부여를 해주는 걸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빠르고 데미지 세고 이런 건 안 되겠네. 이거는 이제 이건 되게 좋다. 공격력에다가 속도까지 붙어있네. 이거 한번 불어는 봅시다. 이거 혹시 가능하신가요? 안 되네요. 완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에 되나봐요. 일단 창 하나. 창은 제가 좋아하는 무기니까.
아, 그러면은 그냥 창에다 발라야겠네요. 이 이상 찾는 거는 귀찮으니까. 저기 방금 활이 있던 거 같은데 강한 건가요? 어! 주세요. 저뭐 아이템 줘가지고 동료 주겠습니다. 아유. Put that to good 버려. use. 제 창, 스피어, 잘 부탁합니다. 강화,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안 뜨면 좋겠어요. 된 거예요?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깜짝이야, 씨. 소켓도 뚫어줬네? 야, 공격 속도 증가. 12% 증가된 데미지. 최대 데미지. 뭐야, 약하잖아. 뭐야? 아, 지금 낀게더 세잖아? 아, 뭐, 이딴 거 해주려고 잘난 척한 거야? 아, 뭐야?